저희 집에는 딸이 셋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참 저희 딸 셋을 사랑해 주셨고,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 위로 언니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산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딸이 넷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 소설을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해외에 나가시는 아버지 대신 엄마와 딸들이 있었던 집이 바로 저희 집이었고, 그 모습과 비슷했던 게 바로 작은 아씨들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작은 아씨들입니다. 1869년까지 루이자 메이 올컷이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작은 아씨들이었죠. 처음에는 리틀 워먼이라는 소설하고 굿 와이브스라는 것들을 합쳐서 만든 게 바로 작은 아씨들인데요. 저는 정말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 매우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찾아봤던 게 작은 아씨들, 제인 오스틴의 센서빌리티, 오만과 편견, 엠마, 폭풍의 언덕, 몽고메리 여사가 쓴 빨강머리엔 정말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여자들이 주인공이라는 점이에요. 여자가 주인공인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응?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 있었을 때 거의 여성과 흑인이 같은 평등하지 못한 시대에 만들어졌던 소설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다 여류 작가가 썼던 거기 때문에 여자들의 이야기였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은 아씨들을 왜또 갑자기 얘기하느냐. 2019년에 아마 개봉했던 걸로 아는데 최근에 보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는 못 가고 그냥 집에서 보게 됐는데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에 로빈 스위코드가 만든 고전에 가까우면서도 이야기가 탄탄하고 참 따뜻했던 그런 영화였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났던 배우는 별로 없었고 나중에 다 엄청나게 됐죠. 그 당시에 엄청났던 거는 엄마가 수잔 서랜든이었고 둘째 조 마치였고 그 당시 드라큘라에도 나왔던 커스티 던스트가 어린 에이미 역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매스는 클레어 데인즈 그리고 옆집 로리 오빠가 크리스찬 베일이에요. 배트맨의 크리스찬 베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에서 진짜 멋있게 나왔던 가브리엘 번이라는 배우가 여기에서 프리드리히로 나와서 약간 나이가 있는 독일 교수로 나와서 조 마치와 마지막에 사랑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비 내릴 때 조마치가 기다려요! 날 떠나지 마요! 하면서 둘이서 키스하는 장면은 정말 1995년도면 내가 몇살 때야? 그런데 그것이 각색이 돼서 19년도에 나왔어요. 바로 그레타 거윅, 배우 출신의 감독이죠. 그레타 거윅이 요번에 만들었는데 약간 깜짝 놀랐어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했는데 저는 감성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말들이 좀더 많이 나오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시얼샤 로넌하고 티모시 샬로메가 정말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나왔어요. 정말 미안해 마루야. 우리 마루가 주무세요. 마루야 미안해. 정말 정말 옷을 너무 예쁘게 나와요. 내 자매가 옷을 다 너무 예쁘게 입고 나오고 노리 오빠 옷 정말 예쁘게 입고 나와요. 저거 요즘에 입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보는 내내 어머 가을에 꼭 저렇게 입고 말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자극받아서 산게 바로 이 자라의 블라우스예요. 자수 블라우스. 여기에 저희 모스가든에서 판매하는 보자기예요. 보자기 겸 스카프인데 보자기를 이렇게 둘렀더니 바로 작은 아씨들이 됐네요. 그런데 요번에도 그레타 거윅에게 만든 작은 아씨들의 의상. 의상보다도 스타일링이 너무 아름답게 되어져 있어요. 기억나던 게 베스가 아팠을 때 조가 집에 돌아갈 때 들었던 여행 가방. 정말 너무 예뻤어요. 굳지 못 따라가요. 그다음에 조가 입었던, 특히 조가 옷을 너무 잘 입었어요. 조가 너무 옛날스럽지 않게
데님, 인디고 컬러, 그리고 데님 재킷, 남자 재킷 같은 것들, 그리고 면 블라우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다가 이런 뭐 스카프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연출해서 그 조마치의 의상은 지금 뭐 컬렉션에 나와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말을 하는데 입었던 체크 블라우스하고 롱 스커트. 요번에 내가 동대문에서 옷감 끊어다가 맞춰서라도 입을 작정이에요. 그 전에 살좀좀 빼야겠어요. 제가 정말 작은 아씨들 보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렸던 명대사들이 있어요. 그세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3위. 내 꿈과 내 꿈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될건 없어. 맥마치가 결혼할 때 조가 말하죠. 언니, 그 사람은 언니한테 너무 아깝고 어쩌고 저쩌고. 언니는 더 재능이 있고 더 많은 걸할수 있어. 했을 때 맥이 말하죠. 내 꿈과 내 꿈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될건 없어. 우리가 때로는 너무 내 기준에서 상대방의 그런 꿈과 미래까지 혹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내 가치관과 내 편견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의 꿈도 의견도 존중하면서 같이 살아갈 때 그게 같이 어우러지고 그리고 서로 더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 번째. 편집장, 미스터 대시우드가 했던 말이에요. 조마치가 이 작은 아씨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출판사에 갔을 때 했죠. 결말로 여자 주인공을 결혼시키던지 아니면 죽여. 그래야 책이 잘 팔려. 우리나라에서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을 결혼시키거나 죽이지 않으면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과 가치관들을 다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여성분들,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요. 1위, 마치 여사가 했던 말이에요. 어떤 찬성들은 억누르기엔 너무 고결하고 굽히기엔 너무 드높단다. 저는 자식은 없지만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전에 저는 무조건 내 말이 옳다. 나를 따르라, 억누르는 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노하우와 경험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건 결국 제 아이디어밖에 안 남는 거고 어느 누구도 자기의 아이디어를 낼수 없는 건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같이 만들고 융합해서 그것들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3위에 있었던 말이었죠. 내 꿈과 내 꿈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될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찬성들은 억누르기엔 너무 고결하고 굽히기엔 너무 드높은 찬성들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서로 상대방들을 받아줘야지만 되는, 그래야지만 그 조직이 조금 더더 보편적이지 않은 아이디어가 가득한 크리에이티브한 그 조직으로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아씨들 정말 따뜻하고 서로가 서로의 꿈들을 인정하고 그 갈등 속에서도 지혜롭게 자기의 해결 방안을 얻으면서 정말 성숙하고 훌륭한 아가씨들로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나비 같았어요. 한번 보세요. 스타일링도 좋을 거예요.